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Going to the Supermarket에 가서 사용하는 그런 영어를 좀 다이얼로그로 살펴보겠습니다. 슈퍼마켓은 현대적인 그런 물품 판매처죠. 과거에는 마켓, 보통 시장이나 또는 골목의 store, 골목의 그런 상점들에서 이렇게 물건을 사서 썼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그냥 아파트에 살게 되고 또는 외국 사람들은 그 주변에 각 주택에 살면서 생활이 바쁘니까 대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몽땅 장을 보죠. 일주일분을 장을 봐갖고 요즘 냉장고에다 다 집어넣고 먹고 있는데 이런 슈퍼마켓은 그런 현지에 살거나 좀 거주하는 사람들 말고도 어디 외국에 여행을 가서도 여행자들이 기념품 같은 거, 스비니어라 그러죠. 기념품을 사거나 또는 간단히 먹고 마실 걸 사거나 하려면 슈퍼마켓에 가야 됩니다. 물론 슈퍼마켓에 가면 되게 자기가 눈으로 보고 사기 때문에 영어 없이도 그냥 픽업해 가지고 가서 계산하면 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슈퍼마켓이 하도 커가지고 지닐 때가 쭉 흔히 열로 돼 있죠. 그래서 맨열, A열, B열, C열 또는 2열, 4열, 뭐 5열 이렇게. 왜냐면은 그런 곳이 같은 종류의 물품들이 모여 있죠?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과일대로, 그 다음에 고기는 고기대로, 생선은 생선대로, 그 다음에 공산품은 공산품대로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우선 어디 근방에 가야 자기가 찾는 물건이 있는가를 점원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되게 그런 것 중심으로 해서 슈퍼마켓 사용하는 그런 다이얼로그, 그런 영어들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다이얼로그 전에 이런 슈퍼마켓에 가서 사용하는 몇 가지 그런 보다 전문적인 그런 용어, 어휘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장면마다, 어떤 상황마다 그 상황에 쓰는 전문적인 어휘가 있죠. 많은 경우는 그 단어만 알아도 그냥 그 단어만 말해도 의사소통이 될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용어를 잘 확인하고 그걸 마스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을, 그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SLE, 아이슬이 아니고요. S는 모음입니다. 묵음입니다. 그래서 I'll 그런데 I'll, I'll. 그다음에 베이커리는 잘 아시죠? 빵집을 베이커리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뷰티 서플라이즈. 뷰티는 아시죠? 예쁜 거, 미용, beauty supplies. 그 다음에 deli, groceries, ground beef. laundry detergent, produce, shampoo는 잘 아시죠? 샴푸는 한국말로도 샴푸라고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영어를 보시고 이 단어와 함께 어떤 단어가 그것을 의미하는지를 매치를 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한국말로도 뭐라고는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A에 보니까 soap, 비누죠, 비누 that you use to wash your hair, 머리를 씻기 위해서, 머리 감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누, 세제라는 뜻입니다. 머리 감는 세제를 우리는 뭐 샴푸라고 그러죠. 제일 마지막에는 샴푸입니다. 그다음에 a long lane you walk down a store. 이제 큰 슈퍼마켓에 가면은 쭉 흔히 진열이 됐죠. 진열이 돼 있으면은 그 일렬 이열 쭉 흔히 열이 있는데 그열 사이를 갖다가 이제 좁은 길을 카트를 몰고 쭉 흔히 다니게 되죠. 그 카트를 몰고 다니는 그 길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그걸 아일이라고 합니다. 좁은 길, 통로, 좁은 길, 아일, 레인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the place where you buy freshly sliced입니다. freshly sliced. 고기를 살 때, 그때 이미 포장된 게 아니고 그때 신선하게 잘라서 고기를 파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 이제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도 되게 그런 게 많이 있고요. 한국에는 요즘 뭐 일부 들어오기도 했지만은 별로 많지 않은데 외국의 슈퍼마켓에 가면은 델리라는 제품을 파는 게 있습니다. 베이컨이랄지 뭐 햄이랄지 살라미랄지 그런 거 그때 이렇게 썰어서 파는 그런 거 버터나 치즈 같은 것도 있고요. 그걸 델리라고 이렇게 이름 돼. 그다음에 밀크 프로덕트 such as cheese and yogurt. 밀크랄지 밀크 제품 유제품이라고 그러죠. 유제품 치즈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을 뭐라고 그러느냐? 유제품 여기 해당하는 영어가 영어로는 there입니다. there 유제품이라고 그러죠. 우유제품 dairy. 그다음에 이에 a place where you buy baked goods. 이제 구운 거. such as bread and muffin. 머핀이나 빵 같은 것을 파는 장소. 그건 슈퍼마켓 내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은 골목에 독립적으로 많은 상점이 있죠. 이걸 베이커리 빵집이라고 그러죠. 빵집에서 이런 빵들이나 머핀이나 뭐 샌드위치나 이런 것들을 팔수 있겠죠. F. Soap for washing clothes. 옷 세제. 옷을 빠는 데 쓰는 세제. 그걸 laundry detergent라고 합니다. laundry detergent. Where can I find the laundry detergent? 세제를 어디서 파는 거야? Okay. laundry detergent. 그다음에 unfresh fruit and vegetable. 아주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거. 이건 물론 요즘 뭐 슈퍼마켓에도 이렇게 신선한 것들이 들고요. 때에 따라서는 farmers market이라고 그래서 새벽 시장이 열려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농부들이 이 아주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걸 갖고서 팔기도 합니다. fresh. 이것을 그런 농부들이 막 생산한 거라고 해서 농산물 생산한 농산물을 해서 produce라고 합니다. produce는 그 신선한 과일이나 그다음에 야채 같은 것을 produce라고 합니다. produce. 이건 이제 전문적인 용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할 때는 produce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H. item that you use to take care of your appearance, such as makeup. 이제 메이크업 같은 그런 자기의 your appearance, 외모를 take care는 외모를 다듬고 외모를 가꿀 때 사용하는 그런 물품.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막말로 미용품이라고 그러죠? 미용품. 예를 들어, 로션이랄지, 스킨이랄지. 요즘 수많은 뭐 화장품 엄청나게 많죠? 화장품은 이제 코스메틱스라고 그러는데, 코스메틱스. 그런데 그거 말고도 많은 미용품이 있죠? 뭐 샴푸 같은 거 또는 그건 디터전 두고요. 로션 같은 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미용품이 있습니다. 그 미용품을 모아서 파는 그 구역을 갖다가 뷰티 서플라이즈라고 합니다. 뷰티 서플라이즈. 뷰티. 예쁘게 해주는 것을 파는 곳이라면서죠. 미용품. 다음에 product that you buy at the supermarket, many food item. 슈퍼마켓에서 파는 그런 제품 주로 식품과 관련된 것을 파는 그 섹션을 갖다가 식료품이 따로 있기도 하죠. 또는 그 섹션이 그 구역이 따로 있기도 하고요. 따로 독립적으로 있는 식료품점도 있습니다. 그걸 그로서리라고 했죠. 앞에서 그로서리 가는 그로서리 쇼핑 리스트 만드는 그런 영어를 우리 공부했었죠. 그다음에 meat from a cow. 소에서 소의 소고기죠. That is ground up. 갈은 거.
used to make hamburger. 햄버거 같은 걸 만들려고 소고기를 갈은 거. 그것을 말하는 간고기라고, 간소고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갈다를 갖다 ground랍니다. 그러니까 ground beef. 이렇게 소고기, 간소고기, 간소고기를 ground beef라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이제 수많은 그런 슈퍼마켓에서 파는 물건에 관한 그런 각자 물건에 물론 이름들이 있겠죠. 영어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슈퍼마켓 사용되는 그런 어휘들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그런 어휘를 가지고 다이얼로그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ading, 다이얼로그인데요. 다이얼로그는 커스터머 클럽이고, 클럽은 그 상점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상점. 커스터머고, 클럽하고, 이번에는 그좀 간단한 그런 다이얼로그입니다만은 다음과 같은 다이얼로그를 했습니다. 우선 커스터머가 뭘 물어보겠죠? 그 점원한테요. Excuse me. 그러니까 어떤 사람 관심을 끌 때는 여보세요. Excuse me는 나를 용서하십시오. 뭐 그러지만은 이게 나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보세요. 그겁니다. Excuse me. 또는 미안합니다. Excuse me. 미안합니다. 여보세요. 이제 점원한테는 그냥 여보세요죠. Hello. Hello. Hi. 이렇게 해도 괜찮고. Excuse me. 실례합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Where can I find the butter? 버터를 버터 버터라고 그러죠. 버터 버터. Where can I find the butter? 어디에서 버터를 찾을 수가 있는가요? 한국말로 말합니다. 어디에 버터가 어디 있나요? 말이죠. 버터는 어디에 있나요? 그러니까 하도 크니까 그중에 자기가 버터가 있는 쪽이 어느 쪽이냐, 어디가 아내가 버터를 찾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Where can I find the butter? 클럭이 It's in the dairy section. Dairy section. 유제품 구역에 있습니다. 유제품을 모아놓고 파는 구역에 있습니다. At the back of the store. 상점 저 뒤편. 상점 저 뒤편에 유제품 구역에서 팝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 말이죠. I can show you. I can show you.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I can show you.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That's okay. 안 해주되니까 that's okay.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I can find it myself. 지금 어디 쪽에 있다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자기가 그리 가서 찾을 수가 있으니까 I can find it myself. 제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이죠. 찾을 수 있겠습니다. Now, 이제 아까는 못했는데 이제는 제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이죠. Is there anything else you're looking for today? Is there anything else? 더 다른 건 없으신가요? You're looking for today? 오늘 찾으시는데 다른 것은 없으신가요? 뭐더 필요하신 거 없으십니까? 말이죠. Is there anything else you're looking for today? 예,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났죠. 뭐, can you also, 또한, tell me where to find the shampoo? Where to find the shampoo? 샴푸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샴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샴푸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샴푸는 어디에 있나요? 그 말이죠. 그냥 한국말이죠. 아, 참, 샴푸는 어디 있나요? Can you also tell me where to find the shampoo? Sure. 아, 물론이죠. 그렇게 할수 있나요? 그랬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It's with the health and beauty supply in aisle 4. Aisle 4. 4번 열에, 헬스 앤 뷰티, 건강, 그 다음에 미용, 건강품, 미용품을 파는 데 있습니다. 이제 건강만은 건강 뭐 주스랄지, 건강과 관련된 그런 약이랄지, 식품이랄지 이런 걸 파르니까요. 또 뷰티 서플라이라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화장품 같은 거, 굉장히 다양한 그런 화장품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전문적인 그런 코스메틱을 파는 그런 뷰티 샵이 따로 있을 수 있고요. 이런 헬스나 뷰티 서플라이 하는 그 섹션, 그 지역이, 구역이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Thanks a lot. 감사합니다. You're welcome. 아, 천만에요. 좋습니다. You're welcome. Thank you 하면은 답이 You're welcome이죠. Thank you. 고맙습니다 하면은
자기도 그냥 thank you 해도 됩니다. thank you면 thanks.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이렇게 얘기도 되지만은, 아, 일반적으로 이런 정형적인 그런 영어에서는 thanks, thank you, thanks a lot, thanks, thank you 뭐 이렇게 하면은 you're welcome. 아, 괜찮습니다. 아, 당신이 뭐 지금까지 나한테 고마울 일이 있었는데 그게 나한테 뭐 신경 쓰인 일이라는 일이고 괜찮습니다. 그 말에 thank you, you're welcome. Have a good day.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말로는 그러죠. Have a good day. 좋은 하루를 가지세요. 그러니까 have a good day. 좋은 하루 되세요. 그것을 영어로 have a good day 이렇게 얘기합니다. Have a good day. Have a good day. 자, 이 다이얼로그를 뭐 오늘은 상당히 짧습니다만은 몇 번이고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살짝 보고 읽어보고 그 다음에 안 보고 읽어. 안 보고 읽는다는 건 뭡니까? 외워야죠. 이걸 외울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같이 공부할 사람이 있으면은 역할을 나눠서 서로 교대로 역할을 나눠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이게 입에서 그냥 줄줄 나올 수 있게 해야 실제 가서 활용을 하지 그냥 이거 읽어보고 아하 thanks a lot 그 다음에 you're welcome 하는구나 have a good day 뭐 이렇게 그냥 안다고 해서 그 현장에 가서 누가 thank you 하면 요 웰컴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연습을 자꾸 해가지고 KBS 바로 Thank you 하면 요 웰컴 하고 Have a good day, Have a good day 이렇게 필요하면 얘기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제 이런 다이얼로그를 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얘기를 약간 비슷한 다른 말로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제가 하나씩 한 줄씩 나눠서 연습을 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옆에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역할을 나눠서 커스터머와 클라크 역할을 나눠서 한 줄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 내용을 이것을 조금이 봐가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그냥 힐끗 쳐다만 보고 잠깐 쳐다보고 딴 데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숙달이 되면은 그냥 상대방 얘기만 들어도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떠오를 수 있죠. 한 번만 연습, 어떻게 연습하는가 하는 걸 거기서 한 번만 연습하겠습니다. 제가 커스터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클럭이 돼가지고 해보십시오. Excuse me, where can I find the butter? I can show you 까지 하셨습니까? That's okay. I can find it myself now. Can you also tell me where to find the shampoo? Thanks a lot. Job journal은, 그러면 제가 클럭이 될 테니까 여러분이 커스터머가 돼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커스터머 시작. It's in the dairy section at the back of the store. I can show you. Is there anything else you are looking for today? Sure. It's with the health and beauty supply in aisle 4. You're welcome. Have a good day. Have a nice day. Have a good day. 됐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술술 나올 때까지 연습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번 시간 한 시간 그냥 이 동영상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입에 그냥 딱 입에 달게 입에 달고 살듯이 이게 돼야만이 현지에 가서 이걸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각각을 얘기할 때 꼭 그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 그 비슷한 형태의 다른 말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왜냐면은 그 클럭이 얘기하는 것도 꼭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형태들이 있거든. 비슷했던 다른 말이 있는데 그걸 갖다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자기가 알아들으니까요. 영어는 자본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는 다이얼로그가 되질 않습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특히 외국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내가 외국 사람한테 영어 그 사람이 영어 하는 사람이면은 그냥 단어 몇 개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그 사람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면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나한테 뭐 얘기를 올때 그냥 뭐 이렇게 뭐 주저리다 서울 스테이션 하면 아 서울역이 어디냐고 물어보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안 되면은 영어로 할 서울 스테이션 is over there 뭐 그러든지 영어가 되면은 좋지만 안 되면은 손가락이라도 가르쳐 줄수 있죠. 그러니까 단어만 가지고도 외국 사람이 뭘 요구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 나온 vocabulary 그걸 잘 하면은 그것만 활용해서도 이런 슈퍼마켓에서 뭐 사는가를 좀할수 있지만은 아, 좀더 가서 아, 유창은 그런 영어를 하는 사람이구나 아, 유식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하려면은 그 사람들이 쓰는 그 문장 전체를 갖다가 자기가 알아듣고 자기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 이제 몇 가지를 쭉 하니 대표적인 걸 뽑아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스피킹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number one. Where can I find the butter? Where can I find the butter? 이제 버터가 블라블라가 되죠. 등등등 되면은 자, 그 버터 자리에 다른 걸 집어넣으면 되죠. Where can I find the shampoo? 샴푸를 넣었으면은 Where can I find the meat? 고기는 어디서 파는가요? 그죠? Where can I find the 김치? 요즘은 외국 슈퍼마켓에서 김치도 팝니다. 김치는 어디가 있는가요? 이렇게. 그것을 이제 뭔 소리냐면 다른 말로 할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Where are the potatoes? 감자는 어디가 있나요? 감자는 어디가 있나요? Can you point me toward the ground beef? Can you point me?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Toward the ground beef. 그러면 간 고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나한테 가르쳐 주겠습니까? 아, 이쪽 저쪽 어디로 손으로 이렇게 가르쳐 달라는 얘기입니다. Can you point me? Can you point me?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Toward 뭘 향해서 the ground beef. Ground가 어디 있는가를 나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Can you point me toward the shampoo? 샴푸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다음에 Do you carry muffin? Do you carry muffin? 머핀도 취급하는가요? 말입니다. 머핀도 어떤 슈퍼마켓 머핀도 있나요? 여기에 머핀도 있나요? 머핀도 취급하는가요? 이런 얘기고요. Where would you slice? Where would you slice ham? 자, 햄을 갖다 이렇게 슬라이스로 만들어 팔죠. 얇게 썰어서 팝니다. 그럼 그 슬라이스 햄은 어디에 있는가요? Would be 어디에 있을까요? 슬라이스 햄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얘기죠. Can you direct me to the frozen peas? Frozen peas. 냉동식품이죠. Frozen food를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식품을 쭉 하니 모아놓고 팔죠. 그중에 요즘 이제 peas 완두콩을 올려서 이렇게 팔기도 하는데 그 frozen pea 그것을 can you direct me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to the frozen pea 냉동 pea가 있는 데가 어딘지를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말로 이렇게 where can I find the butter 그 점원한테 다른 말로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 안 되면 그냥 포테이토만 얘기해도 아 포테이토 찾는가 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요. 그라운드 비프 하면은 가르쳐 주죠. 그러나 그게 좀더 교양 있게 제대로 하려면은 Where are the potatoes?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겠죠. 포테이토 하는 것보다는 Where can I find the butter?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Butter, please. Where butter?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Where can I find the butter? Where are the potatoes? 고구마는 sweet potato라고 합니다. Sweet potato. Potato는 감자고요. Can you point me toward the ground beef? 'Do you carry muffin?
where would the slice ham be? Can you direct me to the frozen peas? 예, 이렇게 이제 점원한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을 갖다가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점원이 어디에 있다, 어디에 가면 걸 찾으시다고 다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점원이 얘기할 겁니다. It's in the dairy section at the back of the store. 이 상점 저 뒤편에 유제품 파는 구역에 있습니다. 아까 뭐가 버튼은 그 유제품 파는 구역에 있겠죠? 그러니까 is 아까 버터 물어보니까요. Where can I find butter? The butter is. 그걸 그냥 it is라고 그러죠. 앞에서 버터를 했기 때문에 it로 받아서 it is. 그걸 줄여서 is. Is in the dairy section at the back of the store. 상점 저 뒤편에 유제품 파는 데서 팝니다. 이렇게. There. 이제 there라는 건 이제 하나가 아니고 그것과 같은 여러 제품들을 같이 얘기하는 거죠. They are in the produce section against the far wall. They are in the produce section. Produce section은 농산물 그런 지역에 against the far wall. 저 멀리 그 벽 쪽에 저 멀리 벽 쪽을 against 향해서 벽 쪽을 향해서 거기에 농산품이 있습니다. It's in the meat department on the opposite wall. Department는 그 구역을 department라고도 합니다. Department. 아까 section이라고 그랬죠? Section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meat department. 육류죠? 육류부에서 한 것 같으면 이제 부죠. 생선부, 육류부 이렇게 육류부에서 on the opposite wall. 그 반대편 벽 쪽에 있는 그런 생선 구역에 아니 meat 고기부에서 육류부에 있습니다. It is. They are in the bakery at the front of the store. 이제 그 앞에 상점 앞에 쪽에 front of the store 상점이죠. 앞에죠. 아까는 back이었고요. Front. They are in the bakery. 거기에 있는 bakery. 거기에는 빵집에서 팝니다. 그 안에 빵집이 독립해서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앞쪽 상점 앞쪽 빵집에 있습니다. It's in the deli near the frozen entrance. Frozen entrance는 이제 냉동식품들을 하면은 거기는 아주 막 냉동을 하기 때문에 들어갈 때 굉장히 차갑습니다. 차가워갖고 그 냉동식품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거 가면 여름에도 뭐 덜덜 떨리고 추운데 그 프로즌 냉동식품 거 들어가는 쪽 니어에 델리에 있습니다. 델리에가 살 수 있습니다. They're in the frozen food section in the midline. 이제 중간열에 뭐가 있냐면 frozen food section 냉동식품을 파는 구역이죠. 냉동식품 구역에 있습니다. 아까 frozen pea 같은 거 살려면 거기 가서 사면 되겠죠. 문장이 긴데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It's in the dairy section. 거기서 잠깐 쉬고요. At the back of the store. 이렇게. 근데 너무나 어떤 문장이 길 때는, It's in the dairy section at the back of the store. 이렇게. 한국말 하듯이 하지 마시고. It's in the dairy section at the back of the store. 이렇게. 좀 높낮이가 있게. 그 다음에 잠깐 쉬어가면서 영어로 하시기 바랍니다. It's in the dairy section at the back of the store. They are in the produce section against the far wall. It's in the meat department. On the opposite wall. It's in the meat department on the opposite wall. They are in the bakery at the front of the store. It's in the deli near the frozen entrance.
They are in the frozen food section in the middle aisle.다음에요. I can show you.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내해드릴까요? 뭐 그런 거죠. I'll show you.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아까 대여리 섹션에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찾는 데를 자기가 안내해주겠습니다. I can take you there. 제가 당신을 그리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I can take you there. 상대방이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직접 도와준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I can show you. I'll show you. I can take you there. 그러면 그걸 실제 그 사람 돈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Yes 하면 되죠? Yes만 하면 안 되고 Yes 하면 뭘 따라서 하겠습니까? Yes, please라고 그랬죠? Yes, please. Yes, please 하면은 이제 자기를 데리고 그리 가서 안내를 해줄 겁니다. 아니, 야 거기 어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거가 찾으면 되겠구나 생각하면 no라고 하면 되죠? 그냥 no라고 할 때 no만 하면 안 되죠? no하고 뭘 해야 됩니까? No thanks 그래야죠. No thanks. 또는 okay, that's fine. That's okay. That's fine. And that's all right. I'll find it. That's okay. I can find it myself. 아, 제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이죠. That's okay. I can find it myself. That's alright. Alright. 아, 좋습니다. I'll find it. 제가 찾죠. Is there anything else you're looking for today? Is there anything else? 잠깐 쉬는 듯 하다가 you are looking for today. 이렇게 해야 됩니다. Is there anything else you're looking for today? 오늘 찾으시는 다른 것이 없으신가요? 다른 것은 필요 없으신가요? 다른 걸 찾는 게 있으십니까? Can I help you find anything else? 다른 걸 찾는데 제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걸 찾도록 도와드릴까요? Do you need anything else? 필요한가? 또 다른 거 필요하신 거 있습니까? Do you need anything else? Do you need anything else는 좀 간단한 문장이고요. 왜 그것은 좀 더 길게 한 거고요. Is there anything else you're looking for today? Can I help you find anything else? Do you need anything else? 예,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나서 뭘 추가로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can you also라는 말, also 거기에 더해서 또한 can you also 앞에 지금 대여리 섹션이 어디 있다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얘기한 거에 더해서 또한 그 말이죠. Can you also tell me? Can you also tell me 나한테 얘기해 주겠습니까? Where to find the shampoo? 샴푸를 어디에서 찾는지 샴푸가 어디에 있는지 알죠? Can you also tell me where to find the shampoo? 또는 Where is the laundry detergent? 그냥 자기가 찾고 싶은 곳을 어디 있는가 한번 물어보면 됩니다. 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또는 뭐 where are the apples? 사과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Where is the bakery? 자기가 만약에 그 중에서 빵을 사고 싶은데 그 베이커리가 어디 있는가 라고 하시면 Where is the bakery? 이렇게 하면 되죠. 또는 grocery section 또는 grocery department은 어디 있는가요? 식료품 부는 어디 있는가요? grocery department 이렇게. Where can I find the toilet paper? 화장지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화장지는 어디 있나요? Where can I find the toilet paper? 이건 Where is the toilet paper? Where is the toilet paper?는 화장지는 어디 있나 그 말이죠. Where can I? 어디에 가서 그 화장지를 찾을 수가 있나요? 그런 얘기니까 뭐 한국말로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한 번씩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Can you also tell me where to find the shampoo? 이렇게 긴 문장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에선가 잠깐 멈춘 듯 하고
이렇게 이어가도록. 마치 주문장 안 하는 것처럼. Can you tell me?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무엇을? Where to find the shampoo? 이렇게 하니까. Can you tell me where to find the shampoo? 이것을 두 개를 합해갖고. Can you tell me where to find the shampoo?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Where is the laundry detergent? Where is, 줄여서 where's라고도, where's the laundry detergent? Where can I find the toilet paper? Where can I find the toilet paper? Number 7, is with the, 뭐뭐 함께 있다 말이죠. Is with the health and beauty supply in aisle 4. Health, 건강, 그 다음에 이 미용품. Supply는 그걸 제공한다고 말이죠. 미용 제품들, in aisle 4, 4번 줄에 있는 건강과 미용품, 거기에 있습니다. 미용품 그 부에 있습니다. 그 말이죠. Is with the household and cleaning product. Household는 그냥 가정용품, 가정에서 많이 쓰는 그런 용품들. 그리고 cleaning product, 이제 뭘 깨끗하게 치울 수 있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제품. 예를 들어서 뭐 저 세제 같은 거죠. 세제 같은 걸 거기서 파는 곳을 얘기하고요. Is with paper product. 종이 제품 파는 데 따로, 종이 제품 파는 데 따로 있죠. 종이 제품 뭐서 슈퍼마켓 가면 큰 하나의 팩으로 들어 있죠. 팩으로 들어 있어서 그 사다 놓으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Is with paper product. 종이 제품 파는 데 있습니다. 자, 해보십시다. Is with the health and beauty supply in aisle 4. Is with household and cleaning product. Is with the paper product. Then 마지막에 그 사람이 이제 thank you 안내해주면 thank you 그러겠죠. Thank you 하면은 그 점원이 뭐라고 그럽니까? You're welcome 그러죠. You're welcome. 습관적으로 옵니다. Thank you. Thanks a lot. Thank you. Thanks a lot. Thank you very much. 하면은 You're welcome. Have a good day. Have a nice day. Have a nice weekend. 주말 같으면 Have a nice weekend.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Sure. Enjoy your day. 당신의 날을 즐기십시오. 오늘 잘 보내십시오. 그 말이죠. Enjoy your day. No problem. 아, 감사합니다. No problem. 아, 문제가 없습니다는 뭐예요? No problem. 아, 좋습니다. No problem. No problem. Thank you. 다음 답변으로 You welcome이 전형적인 것이고 No problem.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No problem.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Listening Practice를 해보겠습니다. Listening Practice는 앞에서 거의 유효하다시피 했다고 그랬죠? 근데 다 외웠으면은 그냥 서로 커스텀하고 클럭하고 나눠서 눈을 감고 쭉하니 그 대화를 해볼 수 있고, 만약 아직 완전히 외지 못했다면은 이것을 좀 봐가면서 볼 때 처음 꼼꼼히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지, 만들 때는 슬쩍 보고 아 그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들어가야 될 말이 무엇인가를 자기가 생각을 해서 완성을 해서 문장을 얘기해 주면 됩니다. 커스터머가 가서 고객을 저 클럭을 부를 때 여보세요 이렇게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가서 툭툭 칠 수도 없고 그냥 헬로 해도 되겠죠. 하이 해도 되고 헬로 하이 해도 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얘기할 때는 excuse me 한다고 그러죠. excuse me. excuse me. 여보세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자기가 지금 뭘 물어봐서 그 사람 귀찮게 할 거니까 죄송하죠. 그러니까 excuse me 그겁니다. Where can I find her? 이 사람이 그날 사고 싶은 게 뭐였습니까? Where can I find her? Butter. 버터를 사고 싶었죠? Where can I find the butter? 그러니까, is in the blah blah section. 어디 섹션에 있다고 그랬죠? 우유는 어디에서 팝니까? 유제품 파는 데서 팔죠? 유제품을 갖다 뭐라고 했습니까?
is in the dairy section 그랬죠? Dairy section. 어디에? At the back of the store. 상점이 있으면 저 뒤쪽. 앞쪽에는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프런트 쪽에는 베이커리가 있었죠? 저 뒤쪽에 지금 거기에서 판다는 얘기입니다. I can show you.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I can show you. 그러니까 that's okay. 괜찮습니다. I can find it. 내가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찾을 수? Myself. 제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Now. 이제 제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건 필요 없으신가요? 오늘 뭐 다른 거 찾으시는 건 없으신가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is ther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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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Is there anything else? 그랬죠? Is there anything else you're looking for today? 오늘 찾으시는 다른 것, 다른 것은 없으신가요? 다른 건, 다른 것은, 또 무엇인가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can you also tell me? 그랬죠. Also tell me to find her. 이 사람은 버터 말고 뭘 찾으라고 그랬어요, 아까? Can you, also tell me? Can you tell me where to find? Toilet paper. 아, no, 샴푸를 많이 썼죠? Can you also tell me where to find the shampoo? 샴푸, 샴푸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sure, is, 샴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It's with the health and, 미용품 파는 거? Beauty supplies 그랬죠? Beauty supplies in aisle 몇 번? Aisle 4, aisle 4 했죠? 아, thanks a lot, thanks a lot. Thanks a lot은 뭐라고 답합니까? You're welcome, no problem. Okay, have a good day, have a nice day, have a good day, have a nice day. 알겠죠? 자, listen and answer에서는 이 다이얼로그에 나온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갖다 검토하고 그걸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할 때 간단한 그냥 단어나 어구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냥 문장으로 만들어서 쭉 거니 제대로 정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국말로 이게 뭘 물어보는지 그 다음에 그 답이 한국말로 뭔지 그런 것들이 우선 잡혀야 되겠죠. What grocery item? 식료품이었죠? 식료품. 아이템은 그 제품을 얘기합니다. Does the customer need to find? 그 고객이 지금 찾고자 하는 그런 식료품의 아이템은 뭐였습니까? 뭘, 제일 처음에 뭘 찾고 싶었죠? Where to find? Where is the? Butter. Where can I find butter? 그랬죠? Butter. Butter를 찾고 싶었습니다. And a grocery item. The customer need. Is butter. 이게 이제 문장을 다 만든 거고요. 그냥 그것을 앞에 반복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갖다 it로 받아갖고, 뭐, it is butter 하면 되죠? It is butter. 또는 he needs butter. 그 사람은 버터가 필요합니다. 또는 the customer needs butter. 그 고객은 버터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For two sections, that's the clerk and the customer too. 그 고객한테 두 구역을 얘기를 해줬죠. 처음에는 뭐 사는? 버터 사는 구역. 버터 사는 구역은 뭐였습니까? He direct the customer. 커스터머한테 direct 지시를 해줬죠. 알려줬죠. The customer. Firstly, 첫째, dairy section. Dairy section. Secondly, 두 번째, health and beauty supplies.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는 dairy section이고, 다른 하나는 Health and Beauty Supply Section입니다. What does the grocery clerk offer to do? 그 grocery clerk이 제시한 게 뭡니까? 그 clerk이 이 사람들이 Where can I find the butter? Where's the butter? 하니까 그 자기가 제시를 했죠. 커스터머한테 뭐라고? 자기가 그걸 보여준다고. 그걸 보여준다고. I can show you 그랬죠. Can I show you? Should I show you?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How does the customer respond to the clerk's office?
그 점원이 제시하는 거, 점원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커스텀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Yes, please 했습니까? No, thank you 했습니까? No, 그랬죠? No. 뭐라고? He said he can find it by himself. 이제 거절했다를 갖다 영어로 말 decline 한다고 합니다. He declined. The customer declined. 무엇을? The clerk's offer. He thinks he can find it by himself. 자기 자신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점원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어휘를 복습하는 건데요. Add a few items to each section of the grocery store. 이제 식료품점에서 주로 파는, 식료품점에서 파는 그런 식료품을 분야별로 나눠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 식료품을 갖다가 이름을 좀뭐몇개 대보라는 얘기입니다. 뭐 수없이 많이 있겠죠? 여기서 아마 한두 개씩만 좀 해보겠습니다. 자, produce는 뭐였습니까? produce. 농산물이라고 그랬죠? 아까 farmer market 얘기했죠? 되게 일요일 새벽 같은데, 어떤 공터에서 farmer market이 열리면은 그 지역의 농부들이 fresh, produce, 농산품들을 갖고 옵니다. fruit, 대개 이제 과일하고 vegetable. 야채, 채소 같은 것을 갖고 오는데, 과일, 채소 같은 것이 프로듀스입니다. 그래서 애플이랄지, 페어랄지, 뭐 레몬이랄지, 오렌지랄지, 뭐 맨더린은 이제 귤, 그걸 맨더린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오렌지는 이렇게 실제 그 사람들을 큰 귤을 갖다 오렌지라고 않고 오렌지 그렇게 발음을 하죠. 그 전에 뭐 TV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발음을 갖다 오렌지 해가지고 영어를 어떻게 교육시킬 건가 하는. 그런 장면에 해피림은 오렌지 해가지고 말씀이 됐습니다만은 오렌지 해야 알아듣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레티스, 상추랄지, 캐비지랄지, 터닙이라고 해서 무같이 생긴 게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이제 프로듀스고요. 데리, 유제품. 유제품 제일 많이 먹는 게 뭔가요? 우유죠, 뭐. 밀크죠. 밀크. 밀크. 예. 그 다음에 밀크 말고 뭐 있습니까? 요거트 있죠? 요거트. 어떤 때는 이제 크림도 있습니다. 크림. 예. 요거트. 예. 또, 뭐또 유제품이냐면은, 치즈나 버터 같은 것도 유제품입니다. 왜냐면 그걸 우유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치즈, 버터. 예. 그 다음에 요거트, 밀크 같은 것이 이제 데어리고요. 미트. 미트는 이제 고기인데, 예. 일단 닭고기 같은 건 따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기도 물고기 같은 건 따로 얘기를 하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가축 같은 것을 잡은 고기인데, 제일 대표적인 고기가 우리가 뭐 소고기, 돼지고기죠. 소고기는 beef라고 그러고요. beef, beef. 그 다음에 돼지고기는 pork, P-O-R-K, pork라고 그러고 beef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많이 먹는 고기가 양고기입니다. 양고기는 뭐라고 그러나요? 램이라고 합니다. L-A-M-B.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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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피쉬는 이제 물고기죠. 내륙 지방에 가면 이 물고기 종류가 좀 제한이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도시들이 이렇게 해안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생선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이제 코드, 대구, 튜나. 튜나, 그 다음에 세몬, 트라우트, 숭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매커렐, 뭐 고등어 같은 거예요. 매커렐. 그 다음에 폴트리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닭, 오리 이걸 합해서 이런 것들을 합해서 폴트리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그걸 가금류라고 합니다. 가금류. 이건 닭이나 오리나 거위 같은 거, 그러니까 치킨 또는 오리, 덕, 구스, 구스의 복수는 기스고 구스. 또 이제 터키, 칠면조 같은 것도 폴트리에 해당합니다. 터키. 그다음에 델리는 아주 그 제품을 그때 신선하게 썰어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 제일 많이 파는 것이 이제 뭐
하몽이라고 해서 돼지 뒷다리, 하몽, 베이컨, 그 다음에 베이컨, 살라미 같은 거, 살라미. 거기서 이제 뭐또 파느냐면 치즈나 이런 것도 팝니다. 치즈도 그때 썰었어요. 버터나 치즈 같은 거 팔고, 또는 치킨도 델리에서 많이 팔고요. 델리 치킨. 베이커리, 빵집 가면 수많은 빵이 있죠. 알겠습니다. 크루아상도 있고요. 크루아상. 그 다음에 뭐 레드빈 브레드. 단팥빵도 있고요. 소보로도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만드는 것도 있죠. 뭐 샌드위치 같은 거, 샌드위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도 있고, 파이, 피넛 파이 뭐 이런 거, 파이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즌 푸드는 냉동식품 많죠. 냉동식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 많은 경우에 미트 제품이 냉동식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같은 거, 아까 프로즌 피였죠? 프로즌 피. 그것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또, 치즈나 버터 같은 것도 냉동식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캔드 굿. 캔은, 캔이죠. 깡통을 캔이라고 합니다. 깡통을 캔이라고 그러는데, 캔드. 깡통에 넣은 굿. 상품. 통조림이죠? 통조림으로 파는 거. 여러분, 통조림에서 사먹는 게 제일 많은 게 뭔가요? 여기가 이제 뭐, 튜나가 많습니다. 참치. 튜나. 그 다음에 뭐도 있습니까? 튜나? 콘도 있죠, 콘. 옥수수. 단 옥수수. 또 뭐도 있고요. 캔으로 많이 파는 것이, 베버리지. 음료죠? 음료. 콜라, 코크. 또는 커피. 커피 같은 것도 다 캔으로 팔고요. 콜라, 커피, 뭐,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 beverage, 음료 같은 것을, 캔에 넣어서 팔죠. 그 다음에 health and beauty supply, 미용품 파는 거예요. cosmetic, 많은 화장품들, 로션이니, 뭐, 스킨이니, 요즘은 뭐, 하도 화장품이 많기 때문에요. 이런 저 같은, 중장년들은 그저 옛날에, 스킨하고 로션 정도만 쓰면 되고, 저는 지금도 뭐 스킨하고 로션밖에 안 씁니다만은, 버디에 바디워시니, 뭐, 야, 지금 수없이 많은 게 있습니다. 뭐, 트리트먼트니, 그 다음에 컨디셔너니,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런 헬스 앤 뷰티 서플라이즈 팔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홀드 클리닝 프로덕트, 집을 갖다 깨끗이 할 때 쓰는 그런 것들, 예를 들어, 디터전트 있죠. 런드리 디터전트 같은 거 얘기를 했죠. 런드리 디터전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세제 같은 것을 팔죠. 소프, 비누도 팔고요. 파우더 소프도 있죠. 가루 비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하우스홀드 클리닝 프로덕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퍼 프로덕트, 종이 제품. 제일 많이 쓰는 종이 제품이 뭔가요? 화장지죠. 토일릿 페이퍼. 그 다음에 이 사각형들은 티슈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도 티슈라고 그러죠. 티슈, 토일릿 페이퍼. 그 다음에 길다 막은 키친 타월이라고 그러죠. 보기 쓰는 게 행주 대신에 좀 일회용으로 쫙 잘라가지고 쓰고 버리고 하는 키친 타월. 그런 것들이 제일 대표적인 페이퍼 프로덕트입니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페이퍼 프로덕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슈퍼마켓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다이얼로그를 구성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외국에 여행을 가시거나 또는 여기에 잠깐 또는 오래 살게 되면은 그 슈퍼마켓 방문은 필수적이죠. 많은 경우에 눈으로 보고 살 수도 있지만은 가서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영어를 마스터해 가지고 그 점원하고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 이것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